오늘 아침에 또 남편이 또저 밭에 나가서 염소 풀어주러 밭에 나가서 지금 부추를 또 이렇게 부추전 해달라고 이렇게 부추를 또 데워 왔어요. 요즘은 감자하고 양파하고 갈아서 이게 부추를 송송 썰어 넣어서 전을 부치면은 너무너무 건강에도 좋고 맛있어요. 그냥 보통 일반 부추는 양파 조금 넣고 저기 부추 넣어서 이렇게 전을 부쳤는데 요즘은 이제 감자가 이렇게 저기 수확을 했기 때문에 감자를 하고 양파를 갈아요. 양파도 이제 막 굴러다니는 찌꺼리 같은 거 이것도 지금 갈아서 전부 이게 다 창고 두 군데에다가 감자, 자색 양파, 일반 양파 좋은 건다 걸어놓고 이제 이 짜투리는 이런 건 이제 전부 저 갈아가지고 감자랑 저기 양파 짜투리 나오는 것은 갈아서 이것도 두 바구니나 큰 바구니로 두 바구니나 지금 불러 있고 양쪽 창고에 양파가 이제 두 군데에다 가득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자하고 양파를 갈고 이 부추는 송송 썰어가지고 부추전을 부치니까 일반 부추전하고 다르죠.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기운도 나고 오늘은 이 아침에 막 따서 신선해요. 부추 향기가 나네요. 방금 딴 부추 가지고 부추전 하고 감자 양파 갈은 부추전에 머위를 좀 쫑쫑 썰어 넣어서 하면은 아주 기가 막혀요. 건강에는 최고예요. 지금 우선 이막 굴러다니는 짜투리들을 다 먹어 치워야 되니까 이게 두 바구니 또 남았으니까 이거 빨리 먹어 치우고 이제 또 자색 양파를 먼저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색 양파는 보관이 좀 힘드니까 빨리 먹어 치워야 돼요. 아, 참. 오늘 아침에도 또 오늘 먹을 것을 또 어제 내가 다 따왔는데 또 날마다 이렇게 토마토가 신선한 토마토가 이렇게 익어가니까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해요.